안녕하세요, 아이샤입니다. 111 그림, 111 캘리그라피를 목표로 해서 함께 영상을 통해 꾸준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에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조개 일러스트를 함께 그려볼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일러스트 페어에도 가지고 가서 전시와 판매를 진행했었고, 다양한 포스터와 이렇게 엽서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함께 그려보려고 해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여시고 상단에 플러스 마크를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웹상에서 이제 보여질 이미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1500 그리고 1500을 입력하고 DPI 300, 색상 프로필은 그냥 연습이니까 RGB로 할 거고요. 타임랩스는 1080에 무손실을 보통 체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을 눌러볼게요. 잉크에서 스튜디오 펜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브러쉬 오셔서 스튜디오 펜을 클릭하고 획경로에 오셔갖고 스트립 라인을 조금 높여보세요. 그림 그릴 때 사실 높이면 안 좋기는 한데, 이 기능은 제가 만약에 낮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도 스트립 라인이 높으면 이런 식으로 자석이 붙듯이 뭔가 정갈하게 면을 정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 정도로 우선은 해보고 너무 불편하면 낮춰서 활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기본 조개를 먼저 하나 그려볼 건데, 삼각형을 먼저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손을 안 떼면 이렇게 깔끔하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 면을 하나 그려주시고, 양옆에 곡선이지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 쪽에는 이런 날개 같은 장식이 있죠. 색을 끌어다가 부어주세요. 모양을 다듬어준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실루엣만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그럼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또 다른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다른 조개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동글동글한 가리비 느낌의 조개. 이렇게 삼각형을 이제 똑같이 얘처럼 납작하게 그려주시고, 위에도 약간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동그랗게, 또 이쪽도 동그랗게. 이거 밑에도 살짝 곡선 만들어주시고, 색을 부어줍니다. 밑에도 이렇게 날개 같은 부분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조개에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뭔가 장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물결 무늬를 넣어주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다가 물결 무늬를 하나씩 다 넣어서 장식을 해주세요. 처음부터 장식부터 들어가면 그림이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큰 뼈대를 잡고 해주십니다. 옆에도 조금씩 더 이런 날개 부분을 하나만 더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잡아주세요. 얘보다 훨씬 이게 이쁘죠? 그래서 얘도 난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봐야겠다. 그럼 컬러를 콕 손가락으로 찔러서 선택해주시고, 약간 더 동그란 느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먼저 모양을 잡고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널찍한 홍합 계열의 조개 모양도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지 보시고, 컬러는 이제 원하는 컬러를 또 잡아주시고, 큰 틀을 잡을 때 동글동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잡고 이렇게 이어주세요. 연결. 그리고 색을 부어주고, 지우개로
이 테두리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느낌들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크게 잡고서 조각하듯이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림은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자신한테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약간 모양이 더 동글동글해야 귀엽거든요. 동글동글. 그래서 살짝씩 동그랗게 저는 더 다듬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조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늬를 넣기 전에 사이즈를 정리해서 위치들을 잡아볼게요. 저는 가운데 쪽으로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빨간색이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요 하면 조정해서 색조 채도 밝기에 오셔가지고 색을 채도와 명도를 조정하면서 원하는 컬러를 잡아주세요. 네. 약간 이런 코랄 컬러도 예쁜 것 같아서 저는 코랄 컬러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알파 채널 잠금을 해줄게요. 이 알파 채널 잠금을 하면 이 영역 밖으로 그림을 그려도 나가지 않게 이렇게 잠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열색에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무늬를 그려볼 거예요. 자, 우선은 이 날개 부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어둡게 칠해줘서 면차가 드러나게 해주시면 예쁠 것 같고요. 무늬를 하나씩 그려줄 건데 통일감 있게 물결을 넣어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무늬, 줄무늬가 들어가면 이 결의 무늬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알파 채널 잠금과 다르게 이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빈 레이어에다 그림을 그리되 요 밑에 화살표가 되어 있죠. 요 밑에 그려진 영역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마크예요. 자, 한번 제가 다른 색으로 하면 아까 알파 채널 잠금과 비슷한 기능으로 밖에 나가지 않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어에 다 그려도 되지만 만약에 좀 다양하게 수정을 할 계획이다 하시면 차라리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죠. 자, 저는 조금 더 이제 어두운 색으로 이 무늬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요 결에 따라서 요 밑에 모여지는 면을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의 막 두께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선이 물감이 이렇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것처럼 끊어서 해도 좋고 또는 여기는 요만큼만 그린다든지 해서 좀 프리한 느낌을 넣어서 이렇게 결의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한 다음에 저는 하얀색, 여기 언저리에서 더블클릭 콕콕 해주면은 가장 밝은 하얀색이 선택이 되는데 하이라이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조개들도 한번 꾸며보면 되겠죠? 알파 채널 잠금을 해주시고 저는 얘 색깔부터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연한 베이지 컬러로 예, 색을 부어주고요. 조금 밝은 예쁜 오렌지색을 선택을 해서 무늬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한 다음에 살짝 더 어두운 이런 베이지 톤이 강한 색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좀 입체감이 될 수 있게 살짝만 더 만져줄게요. 그리고 이런 검은색에 가까운 차콜색을 선택을 해서 이를 점박이 무늬를 좀 넣어줄 거예요. 너무 규칙적으로 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서 넣어줍니다.
또는 무늬 다 넣으실 필요 없이 이 하단이랑 왼쪽 부분만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서 조금 허전한데 하면 이렇게 더 넣어주신다든지 뭔가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점 밑으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줄무늬 같은 거를 좀 넣어줄 거예요. 오렌지색 위로 뭔가 이런 라인을 넣어서 특이한 뭔가 이런 물결 무늬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면적을 크게 해서 오렌지색도 좀 더 많이 넣을게요. 아까 이 라인을 그린 레이어에서 조금 더 무늬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파란색 조개도 한번 마무리로 복습을 할 겸 해보면 저는 우선 조개색부터 좀 바꿀게요. 색조체도 밝기 이용해서 약간 베이지 계열이 좀 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밝기를 확 올리고 채도를 조정해서 제가 원하는 베이지 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어두운 색으로 테두리에 이렇게 두께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밑에 조개의 옆에 날개 같은 부분도 표현을 해주고 여기다 그냥 바로 작업하실 수 있으면 굳이 클리핑 안 하시고 알파 채널 잠금만 한 상태에서 이런 라인들로 모양을 잡아줄게요. 볼록볼록 뭔가 장식들이 좀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색깔 계열색에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뭐 이런 작은 점들이 있는 이런 부분을 그릴게요. 그러면 얘도 광을 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하이라이트는 망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레이어를 추가해서 하는 편이에요. 얘도 하얀색으로 이렇게 광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요 넓적한 홍합같이 생긴 화려한 조개도 하이라이트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쪽 레이어에 오셔가지고 얘는 뭐 하이라이트 주기가 좀 애매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아 이상하다 하면은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우리가 조개를 작업을 했는데요. 보시면서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부분에 뭔가 장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 레이어에 오셔서 살짝 이렇게 밝은 색을 선택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라인을 좀 넣어준다든지 하면 훨씬 더 디테일이 살죠? 요 조개도 그냥 여기서 원본에다가 얘는 그렸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이렇게 라인들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좀 심심하니까 위에는 한번 켈리를 써볼게요. 이제 저번 첫 번째 수업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베이스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기울기를 몇으로 할지 뭐 눕힐지 세울지에 따라 분위기가 다른데 뭐 지금 그냥 캐주얼한 그림이기 때문에 한 60도 정도로만 대략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연하게 놓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작업을 해볼 거예요. 두께는 원하는 크기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7 정도로 했고요. 이 스트림 라인을 좀 채드치로 높여서 흔들림 없이 깨끗하게 써볼게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가이드는 나중에 눈을 감겨서 정리를 합니다.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저는 글씨의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렇게 그림과 캘리그라피를 간단하게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함께 그린 그림의 완성 이미지를 혹시 이 완성 이미지를 참고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원본 이미지를 한번 보시고 따라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은 하나씩 개별 저장해서 굿노트 같은 데서 스티커로 활용하기도 좋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같이 캘리와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소통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